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굳이 이 자리에 세우시려 하십니까? 매일 아침 간증을 생각하면 나오는 기도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짝을 주셔서 사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주시고 모든 삶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나아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결혼 조건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빠이다 보니 믿음이 없던 신랑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나약한 제 믿음에 몸이 편안하며 쫓을 때도 있었고 모든 탓을 신랑에게 쏟으며 내 잘못이 아닌 듯 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산을 하게 되면서 인큐베이터에서 간이 달한 여러 개의 후스줄에 의지하고 있는 생명을 보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품에 안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52주 주일 성수만큼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견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따뜻한 곳이었지만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좋은 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훈련되기보다는 침묵이 더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믿음 생활이 다인 줄로 믿었던 저는 경향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며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너무 큰 교회가 낯설기도 하고 현 시대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만 강하게 전해주시는 설교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슬쩍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싶어지던 때에 이 교회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서 편하고 말씀도 들을 게 있다라며 신랑이 다른 교회 알아보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말씀 시간에 말씀도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교회를 다니라는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착하게 된 경향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가정공부, 성경공부, 교구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열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며 별탈 없이 지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52주 주일 성수하는 게 어디야,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독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자만과 착각이 가득했습니다. 매일이 이렇게 평온하고 감사해도 될까 싶은 어느 날 고난 잠에 빠졌던 신랑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헤어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사랑하는 아빠가 천국에 못 갔을까 봐 걱정하는 아이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나약한 믿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기도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나약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싶었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에도 그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인정받고 돋보이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 안타까웠습니다. 회사에서 겪어야 하는 신앙적인 갈등, 어려움들이 떠오르며 저를 더 이상 이 세상 사상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도록 해주시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힘들고 싶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마음먹어보지 못했던 새벽 예배를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특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근하는 귀한 믿음을 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겁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며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지 않을까, 이 일이 해결되면 교구 헌신예배에 헌금을 서원하기도 했으니 은혜를 더해주시겠지라는 부끄러운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주셨고 문제의 해결 대신에 주일날 예배밖에 모르던 저를 모든 예배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모든 예배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선한 방법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하신 은혜가 너무 큰 은혜임에도 다 싫다고 때를 쓰던 저를 돌이켜 세우시고 또다시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까지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기에 이제는 모든 주어지는 일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세상 잘난 사람들 틈에 살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욕심도 불신자 못지않게 세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듣고 새기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잠깐 빛나는 세상의 삶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견는질 한 번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셔서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는 찬양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마칩니다.